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저 빗길에 네. 또 열심히. 아 예. 네, 사고 많이 났죠. 사고가 여러분 혹시 그 강변 북로에 서강대교 쪽으로 오시는 분들 일산에서 그 초입에 사고가 엄청 크게 나갔고요. 아이고. 한 차선만 다닙니다. 한 차선만. 아, 정차 엄청 심하겠는데. 세 개의 차선이 다 막혀갖고 차가 완전히 뭐 제가. 엄청 끔찍한 예, 사건을 보고 와갖고 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하여간 비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천천히 운전하시고 비 올 때는 또. 혹시 그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자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저희가 또 내일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마침 아까 나와신 분 정세, 예, 내일 또 세미나에 네. 너무 번째, 기대가 됩니다. 또.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네. 하시는 분이니까 네. 다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분이 약간 그 숫기가 없다고 소문이 나갔고. 네. 제가 옆에서. 맞습니까? 네. 아니, 전혀 안 그런데? 숫기가 없다기보다는 되게 심중하시고 침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리서치에 따가울리는 게. 본인 말씀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평가하셔가지고. 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일단 좀 그렇죠. 사유를 봐주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내일 그 저희 그 똑같은 시간에 또 겹치지 않습니까? 주말 라이브까지 진행하는데 주말 라이브는 대리킴이 진행하는 걸 할 거니까 네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두 번째 연속, 2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네.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지수열을 같이 짚어보고 오늘 준비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0.35% 상승이고요. 다우가 0.26%, 나스닥이 0.36%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의 느낌이 무신 납니다. 아. 어제 우리 저기. 무조건 갔죠. 네. 아니. 맞았어요. 네네. 맞았는데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특별한 악재가 안 보이고 네. 악재가 안 보이고 오히려 그 흔히 아실 것 같아요. 포모라는 말 쓰잖아요. 미국에서 포모. 포모가 뭡니까? 포모. 뭐 좀 피어하고 미싱 아웃이라고 네. 하는 말이 중립 줄인 말인데 그 네. 놓친 거에 대한 약간 공포 두려움이니까 사실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도 좀 매수하려는 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뭐 특별히 악재가 안 보이니까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고 시장을 볼 건데요. 오늘 준비된 내용의 제목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매수 관점에서 보는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인사이트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200에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 뭐 이런 거죠. 아, 뚫고 올라간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딱 만났다. 한 일주일인가 한 10일 전에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예, 깨졌죠. 네.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찐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측의 불안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그런 근거가 딱 나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 좀 살아나는 그 모습 보여야 되는데 오늘 또 홍콩이 좀 하락폭이 컸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미리 좀 각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전쟁이 한 달 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의 그림이 마리우폴 지역에 있는 극장이 무너지면서 이때 네. 3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극장. 바이든이 이번에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약간 웃긴 상황이 네. 수도 키우 부근에서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다시 승기를 우크라이나가 잡고 가는 그런 상황에 역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퇴각한다는 게 잠시 작전상 후퇴가 아니라 아예 예, 전쟁 밀려나고 밀린 거예요. 밀려서 지금 퇴각을 하고 후퇴하는 거죠.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승기를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네. 오늘까지 37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먹는 거 아닌가 보다. 상당히 웃긴 상황인데 사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약간 장기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기는 모습 보이니까 다행스럽지만 하여간 뭐 전쟁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방문한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이유가 러시아 가스 그 정도 높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일단 미국이 공급을 체결하면서 뭔가 좀 풀어줄 만한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에 약간 일조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더 도와주려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스를 수출하면서 예산의 43%를 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절반 가량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 수입을 유럽이 안 하면 러시아의 경제가
약간 다시 한번 충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점점 러시아를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좀 몰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귀한 그림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할 때 기름, 오른쪽이 뭐 석탄 같은 것들, 그다음에 오른쪽이 가스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기름은 러시아 의존도가 무려 26.9%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은요 46.7%, 어마어마하죠. 야. 이거 끊어지면 끝나 큰일 나는 겁니다. 네네. 가스는 41.1%. 딱 봤더니 진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끊어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미국이 가서 얼마나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끊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유럽이. 일단 지금의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가게 되면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네. 좋았는데 전쟁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그 전쟁 때문에 망가지는 이유에 근본 원인이 이런 에너지에 관련한 게 조금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석탄을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 의존도도 생각이 크네요. 또 러시아. 러시아가 47. 예, 가장 크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죠. 네네네. 기름은 러시아 26.9%.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 석탄은 러시아가 37%고요. 네. 미국은 한 20% 안 되는 20%.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크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일단은 러시아를 몰아넣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궁지로 몰아넣었고요. 조금 항복을 시켜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온가스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온가스. 그러면 저희 네, 셰프하고 뭐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할 때 네네. 레이저에 쓰이는 거. 아, 잠깐만요. 셰프 저를 보셔야죠. 딴 데 보시면 어떡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온가스가 지금 이제 좀 부족한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온가스가? 생산 공정에서 가스가 들어간 거고요. 네온가스까지 저한테 요구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제가 딱 네온가스 얘기하는데 박 선생이 딱 체포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딱 그래서 아 아는구나. 난 알겠지. 네, 알겠지 한 거죠. 네. 잘 모르. 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네. 이제 이렇게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레이저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 절반이 우크라이나에 생산이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생산을 잘하겠습니까? 지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 인텔, TSMC까지 생산 차질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오늘 CNBC가 네. 이와 관련한 멘트를 듣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나 봐요. 근데 삼성과 TSMC는 전화 받지 않았고요. 근데 민텔은 맞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향후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게 오늘 보고서 나온 겁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캐스 이런 건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딱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치가 나온 건데 얼마나 인상할지 올해까지요 7.74회가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올해 남아 있는 FNC 미팅이 6번이죠. 6번. 네네. 6번인데 0.25 한다 그러면 7.7회 안 되잖아요. 8회에 올려야 되는데 6번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두 번은 50BP죠. 아. 네, 딱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6번 남은 중에서 최소한 두 번은 무조건 0.5% 올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매를 좀 일찍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50BP 맞는 게.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네. 매를 맞을 때 네. 항상 먼저 맞았습니다. 아. 진짜로 거짓말하고. 아니 힘이 가장 많이 있을 때. 아 근데 그게 그 말레이시아 안 가보셨나요? 두 분 가보셨나요? 저는 경유만 했어요. 그러니까 공항만 가. 얘기하는 거. 아니, 가보셨나요? 땅을 밟아야죠. 네. 밟고 이제 같이 네. 생활해야 되는데 네.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는 아직 태형 제도가 있거든요. 네. 태형. 아, 네. 특히 그렇죠. 이제 말레이시아는 술을 먹으면 태형을 맞습니다. 아, 걸리면 사복 경찰이 있어갖고 네. 경찰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복 입고. 아, 술만 마셔도요? 그냥 마시는 거만 발각이 되면? 심지어 마시는 거죠. 심지어 네. 마시면 네. 엄청나게 큰 이제. 태형이 전에 가해지는데 네. 딱 세 대는 맞거든요 보통. 네. 근데 태형을 딱 물풀에 나무라고 해서 딱 달라붙는 딱 때리면 살 쫙쫙 달라붙는 나무가 있어요. 진짜 살이 피가 나고 네. 절대 처음에 안 때립니다. 며칠 동안 소리만 들려줘요. 아주 워로하고 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집에 보냅니다. 근데 그때 나는 비명이 엄청 나거든요. 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떨어지 나가니까 그걸 며칠 동안 듣기만 해 소리를. 그리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냥 다음에 또 오라고. 그게
그 맞는 분들이 얘기 들어봤더니 맞는 게 낫다 차라리. 그 비명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네네. 그런 논리로 네, 그런 논리. 저는 빨리 맞았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그런데 네. 갑자기 왜 그러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제 매를 빨리 맞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한번 시계를 돌려볼까요? 조금만 돌려보면 만약에요 50bp를 두 번 올린다고 했다고 쳐보죠. 올 초에 장이 어땠을까요? 와, 와, 뭐 매를 먼저 맞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외대라고 피했겠죠. 네. 우리 엄청 장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덤덤해요. 맞아요. 전혀 느낌이 없어요. 덤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되게 큰 걸 우리는 잊은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그러면 딱 계산하니까 아주 덤덤하게 계산합니다. 여섯 번이니까 두 번은 50bp라고 딱 하잖아요. 떨리거나 긴장하지 않죠. 네네. 무섭지 않죠. 네. 너무 많이 50bp라는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네. 뭐 엄청 오랜 시간 지난 네. 것도 아니도 불구하고 이미 익숙해진 거고 네. 아마 제임스 브라드 총재가 나와서 더 큰 얘기를 해도 덤덤할걸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라는 건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제가 주변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7.74일에 라고 했더니 네.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뭐 두 번 50bp 올리겠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우리가 이미 금리 인상에 친숙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오는 변화를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자 보시면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첫 번째 S&P500에 대한 현재 그 이동평균선의 모습을 좀 보여드립니다. 이 연두색 선이요. 200일 선입니다. 200일 선. 그다음에 이에 위에 있는 주황색이 이게 50일 선인데 지금 이미 안착하고 있는 그러네요. 200일 선에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네. 약간 누웠어요. 200일 선이. 저걸 보게 되면 네. 저 진짜 저 200일 선 기술적 그 분석도 필요하긴 네, 하죠. 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지수에 딱 정기에 딱 반등을 하네요. 또 우리 체포관님 기술적 분석 안 하시죠? 보통 테크니컬한 부분은. 저는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에 그 사실을 확인할 때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요. 제가 말씀했지만 7대 3 정도, 70%는 펀더멘탈 분석, 30% 정도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실 기본적 분석을 더 신뢰하고 있고 뭐 기술적 분석은 보조 수단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나쁜 그림은 아니죠? 보시는 그림처럼 보시면 좋은 그림이 있고 네. 사실 이제 뭐 조정에 관한 얘기 방금 중요한 얘기가 이제 티키타카가 약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방금 전 부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금리 인상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다가 지금 금리 인상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 왜 이렇게 큰 건가? 거기서 말하는 게 시장은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우리 심리 영향력이 크다고 말하는 거고 금리 인상 할 거야라고 말하면 금리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이 더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근데 그게 확정된 사건이 돼버리면 두려움은 없고 고통만 남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심리적 영향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조금 지나 있는 거고 오늘 백브리핑에서 하워드 막스님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오버히팅에서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그게 월가의 시선인 거니까 이번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 맞았다고 하면 회복의 명분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또 어느 정도 클라이맥스를 지나간 거니까 뭐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모습, 펀드멘탈의 심리까지 더해지면 더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기술적 분석만으로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네. 미리 짠 것처럼 아니, 리모컨 눌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자, S&P 500 봤고요.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도 같이 볼 건데 네. 나스닥은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51선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역시 200선에 누운 그런 모습 보이면서 뭔가 조금 하락이 더 심화될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장이 물론 안 좋지만 그 더 안 좋은 게 확대되는 게 아니고 일단락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거래일 중에서 6일간 일평균 1%가 상승한 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5일 날 2.14%, 16일 날 2.24%, 17일 날 1.23%, 18일 날 1.17%, 하루 쉬고 다시 다음 날 1.13%, 하루 쉬고 다음 날 또 1.43%. 다 1% 이상이 올라온 거거든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80년 동안에 딱 두 번 있었던 그 일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걸 전해주는 건데
각각 올라올 때마다 S&P가 1% 올랐다. 굉장히 강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네. 오히려 잠깐 빠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갖고 많은 월가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보면서 거의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 있는 건데요. 같이 좀 보실게 이런 네. 거죠. 잘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 표 이전에 3월 15일 이전에 우리가 잘 나갔던 업종 금융과 에너지하고요. 근데 못 나갔던 업종 기술을 가지고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했더니 딱 3월 15일 이전에 이 네. 보라색 에너지인데요. 네네. 에너지가 위에 있죠. 위에 있고 맨 밑에 있는 게 파란색 기술인데 밑에 있죠. 갑자기 3월 15일부터 시그니처 기술이 올라옵니다. 파란색이 올라와서 네. 요 기간 동안에 S&P가 6.5% 올라간 동안에 무려 9%가 기술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달렸던 금융과 에너지가 갑자기 슬로해집니다. 금융이 4.2%, 에너지가 못 갔죠. 2.8%로 처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요날 네. 이후로. 근데 지금은 제가 딱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금리에 가장 두려워했던 업종이 뭐냐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테크였지 않습니까? 테크. 그렇죠. 기술. 테크가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있잖아요. 네. 금리 이상이 무섭지 않자? 네. 뭐 기술적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네. 왜 되지 않아? 말 되잖아요. 네. 네? 뭐, 네. 금리 이상이 만만해지자? 네. 뭐 테크가 올라간다? 이렇게 돼갖고,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상이 아까 보였지만 우리가 큰 우려가 아니라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연관지을 게 뭐냐? 테크가 올라가겠나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거고, 실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1개 업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파이낸셜과 에너지가 포워드 PR이 9배, 13배 굉장히 싸잖아요. 싸죠? 네. 포워드 PR은 쌉니다. 퍼는 낮고요. 그 대신에 5년 동안 이익 전망치는 5년 평균 12.31%, 13%로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 매출도 네. 그동안 올라온 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 기업은 성장성이 낮고 대신에 퍼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처럼 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는 종목이죠. 근데 다음을 보시면 테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 쪽은 여러분들 애플이 있는 종목, 애플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는 아마존 뭐가 있냐? 아니죠.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구글이 네. 있는 거고 네. 다음 거는 이미소비즈인데 이미소비즈는 뭐가 있냐면 아마존하고 테슬라가 있어요. 이 3대 업종이 우리가 빅테크가 포함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포드 PR 23배, 뭐 18배 높은 편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보였던 5년 동안 평균 이익률이 많이 올라가죠. 17%, 20% 이상 올라가는. 아마 여기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1, 2, 3거든요. 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어디를 갈 거냐. 제가 여쭤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장이 막 뭔가 그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금융과 에너지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이제 조금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퍼가 높고 성장성이 있는 쪽에 갈 거냐 한다고는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두 분 중에서는 이건 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말을 잘할 필요 없고 그냥 네네. 우리가 짠 거대로 짰죠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는 무조건 테크.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미국의 현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막 최근에 뭐 그때 언제였습니까? 1월 초에 엑슨모빌 사십시오 할 때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제발. 지금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엑슨모빌 사는 말. 싹 들어갔죠.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은 어차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사그러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소름 돋는 게 예전에 부사장님께서 이제 메타 플랫폼스 당시에 팔아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저는 그냥 이제 보기만 했었는데 빅테크 처음 그 이후로 정말 근데 빅테크 내일 세미나까지 이어지는 건데 네네. 그 메타 플랫폼스를 이제 우리가 빼야 될 이유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만약에 네. 메타 플랫폼스가 들어와 버리면 전체 포트폴리오 이익을 다 깎아 먹어요 걔네가. 아 고점 대비 반토막 났잖아요. 네. 빅테크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없거든요. 네. 그 제거할 수 있을 만한 또 인사이트가 내일 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제가 미래라고 했더니 확 몰려고 와갖고 지금 서버가 다운됐다고 네이버에서 다운됐습니다.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게 좋은데 지금 막 처음 주식 하실 분들 처음에 들어와야 때 잘 들어와야지 사실 기분이 좋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물려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테크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 이상이 만만해졌는데 굳이 뭐 여기서 또
뭐 에너지 구민 같은 거 들어갈 필요 없고 처음 하실 분들은 테크 쪽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향후 5년 동안의 이익 증가율이 가장 큰 그 업종이 가장 큰 업종이 이미 소비재로 뽑혀갔고요. 아마존과 소비재. 테슬라. 제가 그래서 아마존은 네. 좀 무겁잖아요, 되게. 그러니까요.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존은 빼고 제가 테슬라 최근에 뭐 주도주다 막 네.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전망대로 간다 그러면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게 바로 요거였는데 보시면 또 개별 기업적으로 볼게요. 네. 아마존이 포드 PR이 44배일지언정 향후 5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35% 되는데 이거 안 사겠냐는 거죠. 야. 지금은 전 산다고 보거든요. 네. 엔비디아 38배야 지금 포드 PR 높은 거죠. 이거 예전에 안 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싸다고. 근데 31%까지 증가하는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는데 매년 연평균. 네. 이거 안 사겠습니까? 그다음에 디즈니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43%의 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물론 디즈니가요? 예, 예상치죠. 왜냐하면 눌려있던 그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거나,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 관련한 또 영화도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네. 그다음에 AMD 같이 뽑혔죠. 그러니까 어제 엔비디아 반이 올라간 게 AMD가 더불어서 이런 네.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요장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종목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테슬라가 포드 PR이 78배인데 높잖아요. 근데 21% 올라가는 거 연평균? 이거 거의 탑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탑의 이익 증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거가 오히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나 포모에 뭔가 놓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아마 이쪽에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다 드리고 어제 여기서 보시면 저기서... 다 이익 증가 증가했는데 옆에 뱅커 원이카 있어요. 근데 이건 빠졌죠. 그래서 왜 빠졌냐? 이건 지금 우리가 흔히 금리인상 구간에 먹혔던 종목 아닙니까? 네. 단순한 거. 지금 이제 금리인상군이 만만해졌으니까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는 거. 네. 그래서 어제 의외로 상당히 퍼가 높았던 종목이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좀 우려가 커진다는 걸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중국에 대한 아웃플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팔아서 자금이 빠져나간 걸 봤더니 엄청난 3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최근에 팔고 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반등했어요. 그 구간에. 네. 우리가 이제 알리바바가 한 30%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디디글로벌 2배 올라왔고 바닥에서 그런 동안에 많이 팔고 나간 걸로 지금 확인됐어요. 이게 그 팬데믹 때보다 더 커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거의 뭐 사상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자기 빠져나갔던 것은 오히려 반등할 때 산 게 아니고 털고 나간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찐닉님의 말이 일부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려가 있고. 나 소름 돋네요 지금. 왜요? 아니 어제 저는 어제 그렇죠. 또 말씀하시고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아까 그렇죠. 이진용 선임매니저 또 말씀하시고 저걸 표를 보니까 갑자기 확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보셔야죠. 제가 눈치 네, 주는데. 네 가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 네. 왔습니다. 아, 또 우리 두 분이 제 말에 몰입된 겁니까? 아, 예. 아, 표에 지금 굉장히 저한테, 몰입했습니다. 네, 저한테 몰입되면 큰일 납니다. 약이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또 몰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니까요. 네. 한 주의 끝입니다. 금요일날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 비가 한 3주 전에 왔으면, 저 강원도 지역에 불을 끄지 않았을까. 맞아요. 엄청 비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뭐, 아무 때나 오는 게 진짜? 아닙니까? 자, 오늘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S&P 500 0.14% 플러스고요. 다우는 0.23% 플러스. 나스닥만 약보합 정도 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0.03% 마이너스. 거의 뭐 보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론 하루 건너 상승은 하락을 반복했지만 네. 어쨌거나 주간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간에 한 3%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기사가 없어갖고 뭐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거나 보합권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기사가 별로 없으니까요. 바로 한번 실시간 맵을 보고 아까 기사 못 본 걸 끝낼게요. 네. 비가 오면 이제 봄이 확 더워질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이제 됩니다. 네. 여름을 부르는 네. 더운 걸 부르는 네. 그런 비니까 하고 네. 어쨌거나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고 나니까 조심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맵을 봤더니 뭐 맵에 뭐 특별한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글쎄요. 뭐 그냥 에너지가 쭉 소폭 빠지고 있는 거. 테슬라가 최근에 8일 연속 올라가다가 오늘 조정 받는 거. 네. 9일째 올라가면 뭐 주식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비열한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빠져가는데 물론 모르죠. 오늘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 오늘은 뭐 그냥 보합 정도니까 색깔이 그냥 약간의 연한 녹색을 띠니까요. 네.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촉촉한 잔디. 네. 네. 그런 정도 느낌. 네. 어제 근데 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약간 밀리기 마련인데 이 정도 맵 부드럽게 소화하고. 그렇죠. 있는. 아니. 네. 엔비디아가 어제 한 10% 올라간다면 오늘 뭐 보합이면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센 겁니다. 라고 보시고 마저 좀 자료를 보고는 끝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하니까. 뭐 저희는 뭐 금요일에도 뭐 기분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일 또 나와야 되고 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뭐 내일 나와요. 매일 나오기 때문에 내일 부사장님이 두탕 뜨십니다. 아 주말 라이브 세미나 쓰시고 거의 다 강의는 끝나 오늘 내용 끝났는데 네네. 이건 말씀 좀 끝낼게요. 네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아 오늘 하루도 안 남았죠? 몇 시간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판에 한 네. 1분 남기시고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오늘 몇 시까지 하십니까? 정말 바쁩니다. 네, 그때 네, 제가. 그렇죠. 네. 그렇죠. 몇 시까지 하십니까? 오늘 새벽 2시까지 네.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네. 이거 이제 저희가 끝난 다음에 접수하신 분들의 문자로 이메일로 보내드리잖아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데 이제 막 뭐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아침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네네. 정리해서. 네네. 막 짜증내는 분 되게 많으신데 그 늦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천천히 어쨌거나 잊지 않고 보낼 거니까 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네. 해당 연락처 있죠. 전화번호 네, 그쪽 네. 연락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네. 거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구성원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네. 강한구 작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조금 전에 나왔던 정유서 이사 제가 3번인데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저한테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편하게 편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전이니까 그 절차 한 번 더 안내드리죠. 혹시나 또 신청하고자 하는데 절차 모르는 분들 있을 거니까 절차는 뭐 절차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네. 이번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매주 배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보너스 제공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유튜브에 오셔야 됩니다. 네. 그 더보기란 예. 상세 보기 보면 영상 밑에 있는 상세 보기를 그렇죠. 가시면 그 링크가 있어요. 요 링크 있거든요. 네. 누르신 다음에 이용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안 남았고 한 뭐 한 세네 시간 남았습니다. 링크는 내일 오전 8시에 네. 예, 발송이 됩니다. 예, 그 링크 시간 누르면 그 비공개 유튜브가 열리거든요. 그때 네.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 내일 주말 라이브가 없다는 분이 계신데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주말 라이브가 저희가 인원이 딱 4명인데 2명씩 흩어져 갖고 내일은 저희 스트리트 기어 파이터가 루시드를 루시드 이거 네. 딱 나오네요. 그림자. 네. 루시드에 대해서 한번 또 파헤쳐 봤습니다. 루시드 엄청난 인기인데 네. 진짜 이게 뭐였죠? 루시드가 뭐 더하기 뭐였는데? 페라리 플러스 테슬라. 맞습니까? 맞았나요? 아, 제가 안 타 봐 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요 미주미 주말 라이브는 11시에 시작하고요. 네네. 세미나 10시에 시작한다는 거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시장만 더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왜요? 아까 뭐 잠깐 파란색 보이는데? 뭘 어떤 게 파란색이었죠? 네. 메타. 네, 좀 진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플랫폼사 거기가 S&P 500 0.16%, 다우가 네. 0.28%. 오늘 금융이 좀 셉니다. 네, 그다음에 네. 나스닥이 0.16% 하락으로 뭐 아까랑 큰 차이가 없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뭐 이 정도 보합권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맵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맵이요? 네네. 맵 다시 한 번. 예. 메타 플랫폼스가 세네요. 1.45%. 무슨 일이 있는지 네. 별일입니다. 별일이네요, 진짜. 근데 뭐 아니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네. 당연한 거고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조금 빠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반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지만은 네. 네, 여기서 네. 제가 만족하고 그때 레버지를 태웠어야 되는데요.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 또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약속 없으시죠? 끝나고 약속은 없습니다. 네, 귀가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라이브 시청해주신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9시에
또 현장감 있는 예, 그런 글로벌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클로징 전에 부사님 인사드리고 클로징하시죠. 아. 네, 너무 서두르지 아니, 마시고요. 너무 같이 네, 나간다.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배웅은 하고 어른이 계신데 배웅은 하고 뭔가 말해서 어른 아, 계신데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레이저를 쏘고 있는데. 저희 박 선생님 좀 많이 예뻐해 주세요, 부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